실제로 충분히 좋고 나보다 센데. 와, 웃는다 그냥. 첫 번째 빌드는 양카네님의 챔피언 선대 대전사 빌드입니다. 빌드 설명을 같이 보죠. 선조님, 지평 좌표계는 어떻게 고정하셨나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비누스 게이밍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귀신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잖아. 근데 귀신을 무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지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귀신은 중력을 거스르는데 어떻게 지구를 따라오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냐 라는 이제 이론을 가지고 귀신이 없더라 주장하는 약간 그런 밈입니다. 소개글. 안녕하세요, 양카네입니다. 이번 10디바인 빌드 콘테스트에 소개해드릴 빌드는 챔피언 맨주먹 맨몸 선대 대전사 빌드입니다. 우리 어깨 선조 형님이 주먹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굉장히 저렴한 빌드입니다. 새로운 유비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 리그에서 이 빌드로 스타트해서 정복자론 파밍까지 진행했습니다. 오! 10디바인의 정복자론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게임에 제대로 안착한 게 프로퍼시 리그, 에센스 리그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굉장히 핫했던 스타터 빌드예요. 뭐 버서커로 많이 했는데, 그때는 어남드 워치프라고 했었죠. 그래서 되게 유행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 빌드를 시작으로 어느 정도 자본을 벌어보고 그 다음 리그쯤에 이제 처음 헤드헌터를 구매해보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뜻깊은 빌드예요. 그거를 심지어 이제 맨몸까지 활용해서 간다고 하시네요. 많이 달라졌는데 한번 보죠. 선대 대전사. 보통은 바알 선대 대전사를 사용해 밀리 딜뻥용으로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메인 딜을 담당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느끼시는 게 있겠지만, 제 약탈 빌드를 할 때도 그냥 선대 대전사랑 선대 수호자가 몹 다 죽여버리거든요. 생각보다 세. 근데 그거를 6링크로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보통 무기를 들고 있으면 선대 대전사가 선조님이 나와서 무기를 때리거든요. 근데 이제 맨주먹이면 선대 대전사가 주먹으로 땅콩을 때려요. 한번 봅시다. 어남드인데도 불구하고, 뭐 맨주먹이랑 어남드는 다르죠. 근데 어남드인데도 불구하고 저걸 안 썼네. 깊은 심연을 안 썼네. 진짜 이거 유비들 추천하는 게, 벌써 추천하고 싶은 게 되게 쉽네요. 저항을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하긴 하다. 이제 필수 코어 유니크 페이스 브레이커입니다. 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접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800%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반지 하나가 무기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이 아이템이고, 제가 올렸던 빌드 중에 어남드 지면 분쇄 빌드가 굉장히 좀 핫했던 경우가 있었죠. 근데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 기억에 일치배가 50이었고 근접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1000%까지 붙었었어요. 초창기에. 그게 아마 예언 리그 때 그랬을 텐데, 그래서 진짜 사기적인 아이템이었다. 지금은 너프를 좀 먹었지만 어쨌든 지금도 가격이 워낙 싸서 더블 컬업도 많이 하고요. 뭐 취약성이라든가 치명타 확률이라든가 더블 컬업을 많이 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죠. 자, 투구 비의 인도자. 이건 이제 갑옷을 장착할 수 없는 대신 투구에 장착된 스킬잼에 3종의 보조잼 효과를 주고 생명력, 방어, 회피를 낭낭하게 챙겨주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격 시 물리 피해를 추가해주는. 어? 근데 원래 이렇게 좋았나? 생명력이 300이나 붙었었어요, 이게 원래? 아, 버프를 한번 받았어요. 아, 고유 개편 때. 아, 근데 너무 좋아졌는데? 7링크 쓸 수 있고, 물피 30이면은 깊은 심연 반토막이나 받을 수 있고, 생명력 300 올라가고, 방어도랑 회피 이렇게 높고. 너무 좋아졌다 진짜. 이거 얼만데? 이러면 이 정도면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11차 보자. 29일이죠. 아, 1카 2카? 오케이. 완벽하네요. 장신구는 정말 중요하죠. 물리 피해가 많이 붙은 옵션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무기를 안 쓰고 이제 이 플랫 물리 피해로 딜을 80배나 증가시키기 때문에, 요 옵션 한 줄로 지금 보시면 9배죠. 800% 증폭이면 9배죠. 지동이요. 죄송합니다. 9배나 증가시키는 강력하죠. 그래서 아이템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딜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끼냐, 그러니까 강철 반지 하나 끼냐 안 끼냐로 이제 체감 한 20%씩 차이가 납니다. 딜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휴기 목걸이 반지에서 공격 시 물리 피해 옵션 최대한 챙겨줍니다. 근데 이게 아마 빡센 거는
이 저항이랑 생명력 맞추기가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아이템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장비에서 공격시 물리 피해랑 저항을 챙기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아주 싸진 않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가격 넉넉잡아 2디바인이라고 하시는데 하나에 1, 2디바인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격분 충전까지 챙긴다 치면, 최소 격분까지 가져간다 치면 생각보다 비쌀 거고, 이건 너무 비싸니까 아마 생명력을 좀 낮은 걸 구매하신 것 같아요. 전미어가 비어 있으면 격분까지 가져가자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은 또 이번 리그는 방법이 있죠. 방패는 투쿠하마의 요새를 쓰네요. 토템 최대치를 올려주죠. 하나 올릴 때마다 바로 증폭들이잖아요. 사용을 하고 심지어 생명력도 많이 올려주네요. 토템 피해도 올려주고 토템당 방어도도 올려주는데? 잠깐, 근데 혈마법이 붙어있는데? 그럼 오라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허리띠 있는 리슬라사를 사용해서 딜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리슬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시 물리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거의 요거 하나만으로 거의 200 정도의 물리 피해를 받아가죠. 대단하죠. 기폭제까지 사용해서 증폭 간폭량을 더 늘려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간폭이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증폭도 높아야 되고 간폭도 적어야 돼요. 간폭이 높으면 안 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로 저항 챙겨주시고 이속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드리자면, 그 치명타를 쓴다면 여기 신발에 고정 옵션에 그 허약 지대를 사용하면 딜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무기 및 갑옷 없음. 야, 이게 진짜 호감이다. 무기랑 갑옷이 없기 때문에 세팅이 정말 쉽죠. 특히 뉴비 입장에서는 아이템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맞추기가 편하기 때문에. 잼 농장이요? 보통 잼 농사라고 하지 않나? 약간 이거 킹받게 하려고 부식자라고 하는 거, 6분 유의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니야? 잼 농장? 마음에 자꾸 걸리네요. 좀 지나가 보죠. 주얼. 주얼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눈주얼에서 공격시 물리 피해 저항 생명력 많이 맞춰주시고, 일반 주얼도 마찬가지로 꿰뚫기 확률이 부족한가 봐요. 꿰뚫기 확률이랑 생명력이랑 민첩을 채워주자 라고 하셨고, 60카 인정. 감시자의 눈 자부심 꿰뚫기가 이게 사기야. 그리고 꿰뚫기 추가 중첩도 쌓여. 꿰뚫기 추가 중첩도 쌓여 심지어. 그것도 10카야. 너무 좋아요. 이거 물리 밀리 밀드를 하기가 너무 좋은 시즌이다. 요거는 초보분들이면은 아직 영상을 안 봤지만 셀 수밖에 없다. 물리 피해 군주얼 사용하고 두 개에 120 카오스라고 하네요. 그쵸? 어려운 건 없죠. 기본기의 달인이 들어가 있는데 120 카오스가 맞아? 아, 지금 기준 9당 120이면 더 비쌌을 건데 그전에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때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두 개 합쳐서 300카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1디바인 증액하겠습니다. 1디바인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군주얼 중형, 토템 피해, 선대의 인도, 쉬지 않는 보초 두 개 사용해서 맹공 얻어주고요. 이게 난 아무리 봐도 너무 사기야. 쉬지 않는 보초가 이게 너무 사기예요. 너무 좋은 옵션이야. 선대의 메아리나 선대의 인도 사용해서 버프 효과 증가까지 가져가줘서, 오! 이런 게 있어? 선대의 토템이 주는 버프 효과 증가 이런 게 있어? 이거 진짜 좋은데? 나 이거 몰랐네. 토템을 거의 안 하니까. 근데 진짜 좋다, 옵션이. 이것만 두 개 써야 되겠는데? 아, 그렇게 하네. 70 카오스. 이건 뭐 그렇게 토템 군주얼은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아, 금단주얼. 자, 이건 약간 사실상, 아,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매물이 적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따가 방법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죠. 와, 문신에 물피가 있구나. 아, 이러면 어남드가 사기네. 아, 이래서 깊은 심연을 안 써도 되는구나. 와, 어남드 진짜 세겠다. 이거는 이거 문신 돼지 국밥충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거 문대 아니야? 이 정도면? 이번 리그는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스킬잼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 오라는 영원한 축복 보조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꿰뚫기 없고 호적수 이제 없어요. 아, 호적수가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없나요, 매물이? 아, 그래요? 아, 정확도 충분해요? 바피만 보고 쓰시는 거예요? 정확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호적수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럼 POV 한번 따져볼까? 잠깐만! 5D바인이라는데? 이건 아까 1D바인을 올려도 6D바인인데? 치명타 빌드가 애초부터 아니네. 호적수 사재기꾼들 나락가게 하자. 호적수 사주지 마세요. 이거 그냥 정확도 나와. 진짜 호적수 아예 필요 없네. 야 근데 치명타 빌드가 아닌데 딜이 2천만이 나온다고? 나 진짜 이거 옛날에 그 스타일이다. 버서커로 하던 그 라비론 돌던 그 스타일 그대로네요. 이거 한번 보죠. 아 근데 이게 셀 수밖에 없어. 이게 바피쟁이 야 근데 그래픽이 선생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뭉개지나요? 보시면 선조님들이 맨손으로 때리죠. 맨손으로 어남들로 때리시죠. 비무장과 맨주먹은 다릅니다. 어쨌든 이건 비무장 빌드예요. 선조컴이래. 개쎄! 어, 보자 이거 한 번에 녹이나. 오 발라요. 16T 에센스 봅시다. 오 어 좋습니다. 어 이게 매핑도 생각보다 좋아. 아 근데 6디바인에 2천만 드리면은 6디바인에 2천만 드리면은 이거는 초보들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한 수준 아니야? 그 토템이니까 선조 콘텐츠나 아니면은 성역 콘텐츠에도 충분히 좋고 나보다 센데. 아 나 문신 봤을 때 그 이 어남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남드 사귀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예 어남드 워치프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 비에인도자가 이렇게 좋아졌는지도 몰랐어요. 자, 맵 옵션 중요해요. 고유 보스 생명력 39% 증가. 와, 녹는다 그냥. 와, 심지어 꿰뚫기 회피까지 있었어요 이거. 꿰뚫기 회피에 생증까지 있었어. 오! 저 제목 봤어요? 아 내가 개킹 봤네. 정복자 6분 위 개킹 봤네 이거. 정복자 6분이 바른 걸 6디바인으로 깬다고? 정복자 6분이 바른 상태예요. 그래서 생증폭, 피해증폭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6분이를 바른 정복자론이 된다고? 6디바인으로? 와... 토템이나 되네. 진짜 세다. 이건 무조건 넘어갈 것 같은데 스킵은? 야 좋았습니다. 자 POV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어남드 비무장 기재를 활용해서 물리 피해를 그 9배나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이 페이스브레이커 아이템을 활용해서 물리 플랫을 최대한 땡기는데 이번 리그에 문신을 통해서 이 물리 플랫을 엄청나게 땡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땡겨줘서 딜찍루 빌드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뭐 비의 인도자를 활용한 날먹 7링크 사실 6링크에 가깝지만 날먹 7링크로 블라인드를 통해서 어쨌든 이게 또 그 적을 실명시키기 때문에 좀 회피도 좀 올라가니까 생존도 좀 챙겨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회피도 만 정도로 좀 꽤 높고 아머도 16,000으로 나쁘지 않아요. 거의 안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타뷸라라사 이거는 사용하는 아이템은 아니고 그 잼 농사용으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도 안 껴도 되고 그 최대한 많은 플랫을 뭐 강철 반지나 뭐 그런 것들을 땡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군주월에서 여러 가지 뭐 저항이라든가 아니면
토템 버프 효과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 챙겨주고 마지막으로 금단주얼에서 밭피징까지 챙겨줬습니다. 금단주얼은 뭐 이걸 안 쓴다 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슬레이어 쪽은 근데 좋긴 한데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뭐 이거 해지맨이라든지 다 좋거든요. 베노블레전드라든지 슬레이어 쪽에서 가져올 게 많은데 아마 얘보다 다 비쌀 거예요. 호적수보다 어딜 가, 뭘 가져와도 POV 보시고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DPS 증가량이 높은 것들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시면은 풀 DPS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한 10% 이상 올라가는 거 있으면은 그거 골라가지고 한번 찾아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은 호적수가 더 비싸요. 그거 쓰셔도 되고 정 안 되면은 그냥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 그냥 일반 주얼 쓰셔도 충분히 딜 올릴 수 있으니까 주얼 두 자리면은 그래도 10% 정도는 모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 두 자리에 20% 모으니까 일반 주얼 두 개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영상이 올라간 뒤에 해도 10디바인 안으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현재 기준은 5디바인, 6디바인 정도라고 하고요. 이 11차 기준은. 네, 지금 하셔도 아마 우리 비누스 게이밍에 올라갔을 때 비누스 게이밍 친구들이 해도 10디바인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문신 하나하나 23개를 사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거 하나하나 구매하는 게 좀 귀찮긴 할 텐데 그거 빼고는 뭐 충분히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으니까 세팅이 어려울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첫 번째 빌드로 정말 완벽했던 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시작을 너무 멋있게 열어주셨네요. 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